단어들의 어휘 충전자 중급 1입니다. 자, 중급 1, Unit 1 볼까요? Please blank me before you leave Korea. 한국을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나한테 알려줘. 자, 알려주던 영어는 뭐죠? 아닙니다. Inform. 그 가능해요. 근데 그 단어, 자, 적으세요. 통지하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어휘 충전소 있는 단어는 아니야. 자, 기억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이렇게 하면 좀 기억하나요? 기억나게 하다 또는 상기시키다 단어 뭐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 단어입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remind 쓰면 돼요. 선생님이 왜 문장 속에 넣어놨을까? 단어는 어떻게 알아야 돼? 이 단어만 감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항상 이렇게 please remind me 해봐. Please remind me. 해봐. Remind me. Remind는 내가 뭔가 못할 수도 있으니 나에게 알려달라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before you leave Korea,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거 leave가 뭐예요? 이건 명사로는 뭐그 휴가도 되지만 동사로는 떠나다 또는 남겨두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떠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알아듣기 두 가지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leave 다음에 장소가 올수 있고요. leave 다음에 전치사 for 쓴 다음에 장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둘은 완전 달라요. 여기 나오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출발지인가요? 그다음에 도착지인가요? 여기 출발지입니다. 여기는요. 도착지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장소로 떠나다는 거. 장소를 떠나다. 전혀 다릅니다. 적어주세요. 다 다시 공부해야 돼. 자, 그 다음 She hopes. Hope 희망한다. 뭘 희망해요? 그리고 졸업을 영어로? Graduate. 읽어볼게요. Graduate. 이게요. 졸업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뭐도 돼? 명사로는 졸업생도 돼요. 졸업이라는 영어 명사는요. Graduation이에요. Graduation. 그래서 전치사 from을 써서 어디에 대해? 에서 졸업하다. 나는 내년에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기 희망해. 그럼 졸업하되 반대말 뭐야? 대학에 입학하다죠. 입학은 영어로 enter예요. enter.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컴퓨터에 입력하는 enter와 똑같은 거죠. 진입하다, 입장하다. 자, 깨알같이 문법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hope라는 동사 상관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to 부동산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그죠? 기억나죠? 네, 그겁니다. 자, 3번. 이제 문장을 읽어볼까요? Can you blank my advice on this matter? 무슨 말이죠? 자, 여러분, advice 뜻이 뭐야? 조언이라는 명사입니다. 동사를 적어봅시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SE가 되면 어떡해요? C이면 조언이지만 SE는 조언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그런데 이게 오형식이었어요. 자, 이건 학교 시험에 나오죠. 자, advise 함에 목적어 사람이었고요. 뒤에 뭡니까? to 부정사고. 뜻은 파악이 되죠? 주어는 누구에게? 목적어에게 동사원형 하라고 조언하다. S이냐, C이냐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요. 얘는 명사, 얘는 동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치사 on은 무슨 뜻일까요? 이 문제에 대하여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어떻게, 아, 이거 뭐뭐 위에란 뜻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이 on은 뭐뭐에 대하여입니다. 이 matter 뜻이 뭐야? 문제입니다. 그쵸? 여러분, 그 영어 대화문에서, 야, 너 문제가 뭐야? 영어로 이렇게,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with you? 야, 도대체 너왜 그래? 이런 말할때 쓰죠. matter.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그러면 따르다 영어 뭐야? 답은 follow예요. follow 뜻이 뭐라고? 따르다. 그래서 can you follow my advice?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주장하려봐. 연어. 이 연결되는 거야. graduate from university. 해봐. graduate from university. 응. follow my advice.
이렇게 통째로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please remind me. 이런 식으로 줄을 끈 부분을 통째로 연어 방식으로, 즉 한 단어를 암기하고 외움에 있어서 주변 단어들을 같이 암기해야 실제 암기도 잘 될 뿐더러 그것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기억이 나. 자, 그 다음에 valedictorian gave an inspiration blank at graduation. 아까 graduate 무슨 말이라고 했어? 졸업하다의 명사죠. 그래서 졸업에서, 즉 졸업식에서 inspiring 해봐요. inspiring. 이런 동사 inspire가 매우 매우 중요해요. inspire 뜻은 영감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형용사처럼 쓰여있죠. 여러분, 현재 분사는 어떻게 씁니까? 수식. 뭐를 수식해요? 명사를 수식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읽어볼게요. Valley Victory. Valley Dictorian. 이게 명사 따로 있어요. Valley Diction. Valley Diction. 이게 몰라도 되는 말이야. 이건 전혀 몰라도 돼. 그래서 따로 가르쳐주는 거야. Valley Diction. 이게 고별, 작별이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작별 하는데 이거를 하는 학생 졸업생인데 웃긴 게 valedictorian 하면 우수 졸업생인 거야. 또는 졸업생 대표. 여러분, 졸업생 대표는 대개 어떤 사람의 대표라는 거야? 두 가지 학생이죠. 한 종류가 회장. 또 한 종류가 최고 우수 졸업생, 그렇죠? 우등생. 이렇게 나오는데 그 valedictorian은 그런 뜻인. valedictorian 뜻은 예, 졸업생 대표가 또 수석 졸업생이 inspiring한 연설을 했다. 연설 용어로 speech입니다. 따라봐, speech, 연설. 그런데 고등학교쯤 가면 speech가 연설이 아니라 어떤 뜻으로 쓰인다? 언어, 언어라는 단어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valedictorian gave an inspiring speech. 바로 영감을 주는 연설을 어디서 했다? 졸업식에서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Her academic performance. 지금 아카데믹이 뭐야? 아카데믹. 학업의죠. 그러면 학업의 또는 학문의 이런 말인데, 그러면 합해가지고 어떻게? academic performance가 그냥 학업이죠. 학업 성취, 학업 성적은 absolutely 해봐. absolutely. absolutely. 예. absolute가 절대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ly를 붙여서 뭐가 돼? 절대적인 부사제, 부사가 돼. 자, 탁월하다. 훌륭하다. 이거는 뭐야? excellent. excellent. 이 단어가 이렇게 글 속에서 외워야 되는 거야. 이해되네요? 그러면 뭐가 기억나야 돼? Excellent 하면 뭐가 기억나야 돼? Academic performance. Academic performance가 기억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 예문인데 읽어볼까요? The man reminds me my uncle. 이렇게 예문들을 통하는 거예요. I graduated from 경운 elementary school. 난 경운초 출신이다. A stranger followed me last night. 뭐, 내 이상한 낯선 사람이 나를 지난밤 따라왔다. 그쵸? 어때요? Remind 넣어줘? Graduate, follow 다 넣어줘. 네 개 연속 나오잖아. 그치? 이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예문을 만들어서 지금 넣으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예문을 통해서 암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궁금하면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 공책을 여러분 꺼내가지고 이 단어 배울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문장을 적으면 어떻게 적으면 되죠? 뭘 적으면 돼? 여기다가 remind 딱 타이핑하면 뭐가 나와요? 자, 이번에 어떻게 되죠? 자, 소리 내려볼까? The city's population is nearing a blank. 뭐죠? 그렇죠. Thousand죠. 여러분, 여기서 near가 여러분 near the building 하면 이때 near 뜻이 뭐야? 이 전치사야. 그렇죠? 근처에라는 전치사야. 그 건물 근처에. 근데 여기서 near가 지금 뭐로 쓰인 거니?
is 다음에 ing가 붙었으면 100% 얘는 동사로 써있단 말이잖아. 그럼 뭐야? near라는 동사는 어디 어디에 근접하다, 접근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다. 자, 이 population 뜻이 뭐죠? 인구. 그렇죠. 동물로 치면 뭐야? 그렇게 개, 채, 수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읽어볼까요? My apartment is located on very 땡땡 street. 뭐야? 평평한 영어로 뭐라 하죠? 맞아요. flash라고 해요. 잘했어. 평평하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영어 표현은 be located in, be located on인데 on은 어떤 판 형태로 되어 있는 것과 in은 어떤 공간을 의미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뜻이 뭐뭐에? 위치하다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은 아시아에 위치해 있죠. 어떻게 영작하면 될까요? Korea is located 의외로 in Asia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라도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 읽어볼까요? Korea is located in Asia. 아시겠죠? Be located in. Be located in. Okay? 내 아파트 어디 위치했다고요? Located on a flat. Have a flat street. 영국에서 flat은 아파트를 뜻해. 알겠어요? I live in a flat 하면 무슨 말이야? 나는 평평한 데 산다는 게 아니고 나는 아파트에 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 storage. Have a storage. Storage 무슨 말이에요? 저장 또는 저장소, 저장 공간입니다. 그 저장 공간 is right. 자, 바로 아래층 영어로 아래층 영어로 downstairs. 그렇죠. Downstairs 해봐. Downstairs. 네, 이게 아래층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한번 예측해 보자. Downstairs는 뭐고 downstairs는 뭘까요? 품사가 전혀 달라요. 위에는 뭘까요? 이건 형용사인가 부사인가? 이건 형용사예요. 밑에는요? 부사예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요? 아래층의 이건 아래층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 downstairs 뜻은 아래층에입니다. 그 다음에 she has been working 해외에서 overseas 크, 틀렸습니다. Overseas 이거 형용사로 해외의. 그럼 해외에서라는 형용사 물론 overseas가 뭐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뭐 안 되는 건 사실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휘 충전서 중급 1 유닛 2에 나오는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가 바로 A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Abroad. overseas 형용사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 overseas 해외의. 그렇죠? 근데 부사도 쓸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둘 다 되기 때문에 답은 둘 다 맞아요. 이거 적은 사람 있나요? overseas? 둘 다 정답입니다. 해외에서는 둘 다 다 적으라는 거죠. abroad. abroad. 여러분들 외국이란 단어를 모르는 친구 많아. 외국의. 맞아요. foreign인데요. 이거 어떻게 읽어? foreign에 foreign에 읽어요. 죽는다 해봐. foreign. 외국인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foreign. 또 봐라. 또 foreign이라 하죠. 아니라고요. 누가 foreign이라고 그래요? 둘 다 똑같네. 약속했니? 해봐. foreigner. 해봐. foreigner. foreign. 이거 그 소리, 지 소리 안 납니다. 지원해볼까? foreign. foreigner. foreigner. Are you a foreigner? Do I look like a foreigner when I speak English? Do I look like a foreigner? No. 달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현, 우리 문법 배웠죠? Has been working 현, 시제 어때요? 현완진 맞죠? 현재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 해석을 하면 하, 해오고 있는 중이다. 해오고 있는 중이다. 괜찮아. 이거 아, 이거 꼭 여기만 안 봐도 돼요. Several years이기 때문에 수년간 그렇죠?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 She's been working overseas 또는 abroad 둘 다 된다고 했습니다. Can you hand me? Hand는 뭐야? 동사로는 건네주다라는 말입니다. Could you? Can you hand me that? 종이 한 장이 오는 거죠? That piece. 그렇죠? Piece of paper. 여러분 식은 죽 먹기 굉장히 쉬운 것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그렇죠. A piece of cake.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걸 해석하니까 어떤 책에서는 누워서 떡 먹기. 맞나요? 한번 아, question for unit 3. The new 관리자는 영어로? 말이죠. 맞아요. Manager. The manager. The new manager has really improved our team's performance. 우리 팀의 성과를 크게 향상시켰어. 그다음에 his sense of style. 여러분, 항상 sense of 하면 무슨 말이야? 뭐뭐 감. 뭐뭐 감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스타일의 감각, 스타일 감각은 is quite 독특하다 영어로 unique. 오케이. Okay. unique해도 되지만 같은 단어 표현이고 이거는 이 충전소에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Un, you, 그렇지. Un, 맞아. Unusual, 맞아요. 기억나네요. 봐봐. Unusual, 그렇죠? 독특한 이유로 unusual, the unique, unique 독특하다. 둘 다 암기해주세요. Very different from the norm. Norm은 뭘까요? 네, 맞아. 기준, 표준, 맞아요. Normal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출발했다. Norm이라는 기준에다가 뭘 더했어? A를 대하면 형용사 돼요. 이런 거 혹시 아나요? A를 대간 형용사. Form이 형식이잖아. 그래 formal이 뭡니까? 형식적인. 이렇게 formal이 됩니다. 오케이? 다음. She's a natural, 그는 타고난 leader. 그렇죠? Always motivating other. 항상 타인을 motivate 한다. 이게 동사 중요한 게 나오네요. motivate 뜻은 동기부여하다. 다음에 the blank 흐름을 영어로 뭐랍니까? 오 flow 맞아요. 근데 하나 더 있죠. stream 그렇죠. streamer 할 때 됐던 stream 흐름. 우리 지금 우리 flow도 됩니다. 완벽하게 둘은 서로 번갈아 가서 써도 돼요. 써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stream 하면 우리가 물 쪽이라 하면 이게 강보다는 어디 가까워? 시? 예 맞아요. 시냇물을 우리가 stream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큰 물 쪽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요렇게 자동차가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이야? 차의 모양이. 매끄럽죠? 이 스트리밍 약간 스트리밍 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question for unit 4. 자, he speaks the language. Language는 언어죠. 그는 그 언어를 fluent를 해야 한다. fluent가 무슨 말일까요? 유한 예, 유창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y 대신 무슨 뜻이야? 유창하게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그 언어를 유창하게 한다. 뭐 때문에 he is a 영어로 원주민 맞아요. native입니다. native English speaker 또는 이게 원주민의라도 되면 뭐도 돼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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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토착의. 그래서 이 나라의 토착민이다.
자, 그다음 please be careful. 조심해. With that knife, it's very sharp. 예, 맞아요. Sharp. 날카롭다. 여러분, 이게 선생님이 그 어떤 것이에요? 잘 보세요. 자, 그것의 가격이 sharply 이랬다. 예, 이게 sharply 말. 아주 날카롭게, 가파르게 하락했다. 선생님이 그것. 감사합니다. 이거 안 했네요. Our project, 우리의 프로젝트는 extend한다. 읽어봐, extend. ext가 들어간 두 단어 꼭 구해주세요. 지금 예비 고등학생이 있기 때문에 extend와 expand가 있어요. 아, 이거 t를 뺄까요? 네. t를 빼고 ex를 합시다. 여러분, ex는요, 어원상 바꿀미에요. 바깥. 여러분, 이거 혹시 아는 exit 문제 알아? exit. 그렇죠, 비상구, 출구를 뜻하죠. exit 그런 말이겠어. 여러분, export 말. port가 항구잖아. x가 항구 바깥으로 나오는 건 뭐랍니까? 수출. 그렇죠. 이 수출하다 수출이에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extend는요. 봐봐, extend. 얘는 연장하다는 뜻입니다. 또 땡땡에 걸쳐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expand는요. 맞아요. 확장 또는 팽창하다는 뜻. 이런 팽창하게도 어떤 느낌이야? 부풀어. 맞죠, 부풀어오는 거. 그러면 일본의 제국주의가 자꾸 죽은 나라를 벗어나가지고 한국, 중국으로 왔죠. 그는 연장일까요? 팽창일까요? 팽창. 팽창이죠, 팽창. 그걸 우리가 제국주의의 팽창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는 뻗어 있다. 뻗어 간다. 어디까지? Across 가로질러. 가로질러. 여러분, entire가 across 가로질러. entire가 무슨 뜻이죠? 전체. 전체입니다. 전체 어디? 태평양용으로 Pacific. 그래서 해봐. Pacific. Pacific. 태평양을 Pacific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음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어요? Autumn. 미국식 영어는 fall. 영국식 영어는 autumn. Autumn. 가을은 뭐다? It's a season. 뭐죠? 계절이다. 어떤 계절? 많은 국가에서 수확의 계절이다. 수확은 영어로? Harvest. 맞아요. Harvest. 잘했어. Harvest가 수확. 수확하다. 수확이 뭐야? 유준아. 그렇죠. 거두어들이는 그렇죠. 곡물을 잘했어. Harvest. 너희들 harvest는 쿠키 알아? 참깨가 들어있는 거야. 몰라? 잘했어. 자, 여러분 읽어볼게. Artifact. Artifact는 이거 고등학교 하면 인공물로 말해요. 인공물이 무슨 말이야? 이거 man-made object. 윤승아. Man-made object가 무슨 말일까? 그래, 사람이 만든 물건을 우리가 man-made object, 그게 인공물이에요. 여러분, 유물은 다 인공물이죠? 그쵸? 자, 읽어볼까? Artifact. Dates back to. S 빼면 뭐뭐에까지 거슬러 오르다. 나연아, 우리가 어느 내용을 다룰 때 이런 영어 표현을 쓸까? 무엇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그렇죠.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dates back to.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6 세기를 영어로 해봐. century입니다. century. 자, 그러면 영어 중요한 거면 10년을 영어로 뭐라 할까요? decade. 와우. 10년을 decade면 100년은 century. 야, 1세기가 100년 아니야? 이걸 모를걸? Dozens of years가 실제로 고등학교 모의고 도덕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오, 왜 수십 년인지 말해주세요. Dozen 자체가 12개가
그렇죠. 근데 S부터 그렇죠. 이거 선생님 설명이 기억나지? 저렇게 선생님 설명을 잘 듣는 친구는 너무나무 훌륭합니다. 이뻐라 이뻐라 윤승이 이뻐라. Dozens of years 하면 수십 년이 된 이유가 윤승이가 너무 설명 잘했죠. Dozen은 원래 한 다스 12개의 들이 하나를 세트를 우리가 Doze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Dozens에 곱하기 S를 붙였다는 것은 결국은 일단은 20, 30년은 좋게 넘기 때문에 읽어볼까. Dozens of years. 그럼 이 Dozens of years 단어 하나로 표현하면 이거 단어 세 개잖아. Dozens of years 단어 하나로 표현하면 decades죠. 맞죠? 네. 왜? decade가 몇 년이냐? 10년인데 S 붙이면 복수가 되기 때문에 수십 년. 알아듣겠네? 알아듣겠니? 그 다음에 be careful. 그다음에 etch. 여러분 아까 칼이 영어로 knife가 날카롭다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sharp 했죠. 여기 뭐야? 여기 엣진 거야. 그렇죠? 가장자리. 여기 가장자리가 어떻게? 클리어. 답을 말했네. 절벽을 영어로 클리프. 여러분, 클리프행어라는 영화가 있었어. 그게 뭐를 어떤 사람이 나오는 영화일까? 클리프행어. 음향아. 음향아. 그렇죠. 암벽 등반가. 오. 그렇죠. 바로 클리프가 이 절벽입니다. 조심해라. 그 절벽 근처 가장자리에서 아주 떨어지면 꽤 멀어. It's a long drop. 자, questions for unit 5. There was a minor. 해봐. Minor. Minor는 사소한이야. 그러면 굉장히 사소한 거 말고 중대한 일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 Major. 맞아. There was a minor 사고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Accident. 그렇죠. Accident. 그런데요. 여러분 incident 꼭 적어주세요. 사고란 단어는 accident와 incident가 있어요. 근데 둘의 차이는 조금 있겠죠. 자, incident는 accident는 되게 어떤 사고야? 물? 말이죠. 물리적 사고고 얘는요. 물리적인 것보다는 물리적도 되지만 뭐도 돼요? 추상적 사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이 꽁꽁 숨겨왔던 비밀이 노출됐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뭐야? 여러분한테 일종의 그 비밀 유출? 사고죠. 이 사고는 물리적으로 누가 막 깨지고 다친 게 아니잖아.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정치색을 들었는데 그분이 칼을 당했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어떤 사건? 물리적으로 목을 베인 사건도 있지만 그것은 뭐로 볼 수 있어? 정치적 사건이죠. 일련의 사건이. 그건 뭐야? 그건 인시던트도 되고 액시던트도 되는 거죠. 맞나요? 맞나? 자, 지훈이가 엄마의 돈을 훔쳤어. 그는 액시던트인가 인시던트인가요? 도둑질이라는 절도라는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는 인시던트죠. 그 액시던트라고? 그 인시던트죠. 네가 그러다 엄마한테 처 맞으면 그냥 사고죠. 여러분 이 단어가 있어요. Accidentally. 읽어봐. Accidentally.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사고적으로 아니에요. 이영 이영희. 유유희. 유유희. Kim Gun accidentally broke his car. 김건은 accidentally하게 그의 자동차를 부셨다. 우연입니다. 예, 이게 참 우리나라 말로 갖다 붙일래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사고적으로가 어떻게 저렇지? 예. 우연입니다. Accidentally. 이거는요. By accident. 이것도 의미가 더 달라. 해봐. By accident. 시옷로. 스스로 같은 사람을 했다. 자, 받침 실. 한번 봐. 예, 실수로 답을 실수로 예배했죠. 희한하죠. 따라볼까? By accident. 이거는 우연히도 되고 실수로도 돼. Accidentally 우연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accident 원래 뜻이 뭐야? 사고. 이게 사고에 의해서 아닌 거예요. 그렇죠? 실수로입니다.
자, 그다음에 he lost his 균형을 영어로 너무 쉽죠? balance. 지난 시간에 신문 기사 읽은 거 기억나? A balanced diet. 우리 기억하죠? 무슨 뜻이었어? 균형 잡힌 식사. 균형 잡힌 식단이었죠. 자, 그는 뭐야? while 다음에 ing 오네. 이건 뭐라고 그래? while 다음에 현재 분사 왔을 때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자, 1번 빙신 구문. 2번 쓸 게 없네. 분석문밖에 생각 안 나네. 분석문은 뭐 하는 동안입니다. 자, every action 모든 행동은 has a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에 인과가 있다. 원인과 결과. 원인은 이거로? 자, 여러분, 이유라고 하는 단어. 네, 맞아요. reason이잖아요. 여기서 원인과는 좀 다른 거죠. 시로 시작합니다. 아. 뭘까요? Good job. cause요. 자, 여러분, cause and effect. 이거 그냥 세트예요. 읽어볼게요. cause and effect. 예, 원인과 결과입니다. 알겠죠? 원인과 결과. 자, it is difficult. 이거 가져오죠? 뭐가 어렵답니까? 그렇죠. 결심하다, 결정하다 영어로 decide죠. 맞나요? 그런데 결정하다, decide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어요. D? determine. determine이 아니고요. determine. 이거 기억하세요. 이건 고등학교 1학년 필수 단어에서 겁니다. determine. It is difficult 어렵다 많은 게 to determine 또는 decide whether 뜻이 뭡니까? 인지 아닌지. 이때 whether은 우리가 말하는 선생님이 주장하는 뭐죠? 중에 하나죠. 명사 상당어구. 그렇죠? 여러분, 명사 상당어구에 간접 의문문이 하나가 있고 간접 의문문이 또 하나 더 있죠. 첫 번째 간접 의문문은 어떤 겁니까? 의, 주, 동, 의문사, 주어, 동사. 하나가 if, whether, 절. 이게 간접 의문문입니다. 두 번째 간접 의문문이 됩니다. 아, 이거 이를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 뭐가 있니? 시제가. 그렇죠. 요거 if로 바꿔서도 되거든. 우리가 조건문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죠. if 조건문 안에 시제는 반드시 단순 현재죠. 근데 이거 if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이게 그래서 결코 얘가 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얘가 뭐가 아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조건절이 아니다. if를 썼죠. 보입니까? 여기 if 썼죠? 그런데 뒤에 뭐 나와? will이 넣어줘. 그래서 얘는 절대 무슨 절이 아니야? 조건문이 아니다. 왜 조건문이 아니라고 그래요? 조건문은 반드시 얘를 뭐로 바꿔야 돼? 단순 현재인 comes로 바꿔야 돼. 그게 원칙이거든. 그래서 이 if를 어떻게 해석해? 만일 뭐뭐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조건문일 때는 만일 해석하는 게 맞죠? 하지만 이것이 조건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인지 아닌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게 뭐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문이 아니다. 다시 말합니다. 얘가 조건문이 아닌 근거가 뭐예요? will이 왔습니까? 선생님 말이 이해됩니까? will이 왔다는 것은 무슨 문이 아니야? 조건문이 아니야. 그러면 뭐야? 인지 아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럼 얘는 얘 대신에 뭐도 쓸 수 있다? whether도 바꿔 쓸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예요? 시제. 네, 이 시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닛 6, 여기까지만 이제 문제를 내봤는데 이 그 폭풍은 cause, 아까 cause가 뭐라고 그랬니? 예, 원인이라고 했잖아. 여기서는 동사로는요. 뭐뭐를? 그렇죠. 일으키다. 지금 건이가 대답 잘했죠. 야기하다. 그렇죠. 이거 단어, 트? 야기하다, 뭐 말이 일으키다, 야기하다. 총알에, 총에, 그 방어서에 해당됩니다. 어? 맞아요. trigger. 유발하다. 일으키다.
저렇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수업할 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유리합니다. 선생님이 했던 걸 기억을 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그 폭풍은 뭐를 significant는 원래 뜻이 얘가 중요한이란 뜻이야. 그 얘기는 중요한이 아니고 상당한이란 좀 양이나 정도가 심할 때 쓰는 표현이 되는 거죠. 상당한 뭐를 일으켰어? 피해를 영어로 다마지, 다마지, 다마지 피해. damage, damage to the coastal area. 김건, 코스트가 어디니? 히읗비읗. 그렇죠. 해변을 코스트라 합니다. 해안가. 그 다음에 그들의 새 집은 their new house, new home is fitted. 지훈아, fitted 동사로 무슨 뜻일까? 땡땡에? 우리가 옷집감에 fitting room이 있지. 뭐 하려고 해? 그 옷이 나에게? 맞는지. 그렇죠.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맞다는 말이야. 그러면 is fitted with는 뭐뭐에 적합하다. 뭐뭐에 딱 맞아있다는 거죠. latest 뜻이 뭔지 알아요? 맞아요. 이게 latest는 가장 늦은이 아니고요. 물론 가장 늦은도 되겠지만 최신이에요. 최신 뭐 기기들. 자 해봐. appliance. appliance는 무슨 뜻이다? 전자 제품이나 특히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가전 제품을 appliance인데 여기서 전기란 단어를 쓸 수가 있어. 전기의 영어로 electric. 트릭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electric city예요. 그러면 이거 봐요. electronic과 electric은 뜻이 달라. 자, 나연이 electronic과 electric의 뜻이 각각 뭘까? electronic은 ronic이냐, electric이냐 차이죠. 전류? 비슷했어. 그렇죠. 이게 전자의요. 얘는 전기의죠. 삼성전자라는 회사 이름을 Electronics를 쓸까? Electronic이라 쓸까? 삼성전자. Electronics요.